오늘은 효소에 대해서 나가볼 텐데,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학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배울 겁니다. 효소까지는 그래도 그리고 영상으로 해서 해도 여러분들 괜찮지 않을까. 일단 효소화학 반응에서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이다라고 나오는데,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린 뭐라 부르냐면 물질 대사라고 부르고요. 생체 촉매, 우리 몸에 있는 촉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생체 촉매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 그걸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개념이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조건이, 에너지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는 보통 어떻게 얻냐면, 이 에너지는 보통 열 에너지의 형태로 얻습니다. 근데 생체 촉매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체온은요, 체온은 37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열 에너지로 우리가 얻어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의 체온은 37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37도밖에 안 되니까 뭐가?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 그래서 여기 나온 생체 촉매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반응이 더 수월하게 잘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물질 대사 먼저 보면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우린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나뉜다. 그럼 이화작용은 뭐냐면,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이고, 예를 들면 세포호흡이 있으며, 동화작용은 합성되는 반응이며 광합성이 있어요. 겸사겸사 좀더 우리가 개념을 알아두면, 이화작용은 여기다가 정리했으면 고분자가 뭘로? 저분자로 분해가 되는 반응이며, 이때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반면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는 반응이며, 이때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서 반응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어떠한 언덕, 에너지를 넘어갔더니 생성물이 됐대. 그러면 반응하고 나서 얘는 반응 후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한 거겠죠. 얼만큼 낮아졌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반응열만큼 낮아져요. 반응열은 뭐다?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언덕을 넘어갔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효소가 있을 때는 뭐래? 거기서 보니까 파란 색깔 그래프가 활성화 에너지지. 파란 색깔, 요렇게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더 어떻게 된 거야? 이만큼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고 지금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은 즉 이화작용이고 이화작용에서의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동화작용 즉 흡열 반응을 보면 얘가 효소가 없을 때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요만큼. 아 그렇다라고 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부터 가장 높은 지점까지. 네, 효소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 요만큼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 효소에 의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던 것도 일어나게 해주고 느리게 일어나던 반응도 빠르게 일어나더라. 그럼 효소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그럼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한번 보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일단 기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근데 이 반응물이 어떤 거랑 결합하냐면 플러스 효소와 결합을 하는데 효소에 아무데나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결합을 하고요. 이렇게 결합한 애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른다. 이때 뭘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럼 효소의 활성 부위는 효소의 특정 부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효소의 재사용,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다시 촉매로 작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기질 특이성. 생명과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바로 열쇠와 자물쇠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특정한 기질감만 결합한다. 그 모양이 딱 맞아야지만 결합을 한다라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하고만 결합을 해서 효소로서 작용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효소의 구성과 종류 보면요. 그 다음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라는 말을 밑줄 쳐보면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 아니야. 효소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아니죠. 효소에는 단백질 성분만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보조인자가 결합해야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전효소는 주효소 플러스 보조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얘네들을 보면 전효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주효소는 그 중에서 무슨 부분? 단백질 부분인데 보조인자는 비단백질인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효소의 단백질인 부분으로 열과 pH에 의해 쉽게 변형이 된다. 근데 반면에 보조인자는 효소의 비단백질 부분으로 활성 부위를 기질과 결합하기 적합한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그림으로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효소의 활성 부위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는데 기질이 결합하는 부분은 요렇게 생겼죠. 그럼 얘하고 서로 만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가운데 구멍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를 맞춰주는 역할. 그게 누가 한다? 보조인자가 한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기질과 결합할 때 결합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종류는 보통 나와 있는 금속 이온이나 비타민과 같은 유기화합물로 된 조효소, 즉 보조인자라고 하는 것과 조효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은 비슷한 의미,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조효소라고 하는데 오른쪽 보면 NAD 플러스 FAD, NAD P 플러스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앞으로 세포 호흡과 광합성에서 자주 보게 될 조효소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그림으로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들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주효소와 보조인자 특징을 구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효소는 단백질이고요. 보조인자는 단백질이 아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한테 여기에다가 열을 가하거나 혹은 pH를 변화시키면 이 둘 중에서 뭐만 잘못되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건 누구야? 이때 영향을 받는 건 주효소만 영향을 받는다. 왜 보조인자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뜨겁든 차갑든 pH의 변화가 있든 없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뒤에 문제에도 나와서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네 둘 주효소가 있고 보조인자가 있대. 여기 좀 잘 안 보이겠다. 어디다 쓰지? 쓸 데가 없네. 요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우리 주효소를 A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조인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험을 여러 갈래로 할 건데 실험 1 A와 플러스 B와 플러스 기지를 넣었다. 순서가 좀 알아보기 좀 뭐하니까 기질부터 쓰자. 기질 플러스 A 플러스 B를 넣었다. 그럼 얘는 결과가 어때? 반응이 일어나겠죠? 일단 실험 2번 기질과 A만 넣었다. 그럼 얘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 안 일어나겠지? 3번 기질과 플러스 B를 넣었다. 그럼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 안 일어나겠지. 항상 주효소는 보조인자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번부터가 중요해. 기질 플러스 끓인 A 플러스 B.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근데 반면에 다섯 번째. 기질과 플러스 A와 플러스 끓인 B. 얘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왜? 보조인자는 단백질이 아니라서 열을 가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선생님이 주효소는 A고 보조인자는 B다 하고 나서 이렇게 실험을 써서 반응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거꾸로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보고 누가 주효소인지 누가 보조인자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A를 끓였더니 반응이 안 일어나네. 근데 B를 끓였더니 반응이 일어나네. B는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B가 보조인자야. A는 끓였더니 반응이 일어나지 않네. 얘 열을 가했더니 뭔가 바뀐 거야. 변형이 일어났어. 얘가 단백질이구나. 그래서 얘가 주효소가 됩니다. 그 통합과학 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주효소는 왜 단백질이 쉽게 변형이 되느냐? 라고 하는 걸 보면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그 입체 구조가 변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효소
효소가 플러스 기질과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 부위가 맞아야 되는데 활성 부위에 변형이 일어나서 열을 가하면 입체 구조가 변해서 활성 부위에 변형이 일어나서 이 두 개가 결합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주효소는 열을 가하면 약해지더라. 약해진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효소의 종류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뭔지만 알면 돼요.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어떠한 현상이 나왔을 때 얘가 무슨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 효소가 필요한 거야. 산화하는 효소는 우리가 화학 원때 배웠던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산화하는 반응은 뭐야? 수소나 전자가 이동하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 거고 이때 뭐가 필요하다? 산화하는 효소가 필요하다. 전이효소는 기질의 작용기를 떼어서 NH2 혹은 OH 이런 것들이 그냥 걔가 다른 데로 바뀌었어. 그럼 전이효소. 가수분해효소는 가수, 물을 가해서 분해. 물분자를 첨가하여 분해하는 경우. 그래서 그냥 덤으로 알려드리면 소화효소는 다 가수분해효소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가 제거효소, 그냥 제거 부가효소. 얘네들은 뭐냐? 작용기를 떼어내거나 기질에 붙이는 거. 붙이거나 떼거나. 이성질화효소는 다른 이성질체로 바꾸는 거. 그럼 이성질체를 우리가 교육과정에 빠져서 안 배웠기 때문에 보면요.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다른 물질들.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다른 물질들을 보고 우리는 이성질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네, 분자식 같으나 화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뒤에 그렇게 되는 이성질화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이성질화 효소가 쓰인다고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연결효소는 두 분자를 연결하는 경우 이때를 연결 효소가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해서 효소 진도를 개념 진도를 마무리할 건데 첫 번째가 온도와 pH예요.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그래프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온도인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최적의 온도는 체온이 30에서 40도씨. 근데 그래프가 밑에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요렇게. 그럼 얘를 선생님이 구간으로 나눠서 이때가 언제야? 체온 정도. 그럼 체온보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어. 온도가 높아서 효소와 기질의 운동성이 활발해져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 속도가 빨라짐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그다음 반면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단백질의 열에 약해서 그럼 단백질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게 주효소가 변형돼서 효소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pH 같은 경우엔 매우 쉽습니다. 최적의 pH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뭐 다른데 어떻게 할 거야?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 이 세 가지만 좀 보시면 그냥 최적의 pH가 다르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 해서 보면 펩신은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단백질 소화효소고요. 어디서? 위에서.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 근데 녹말 소화효소고 얘는 입이나 혹은 얘는 십이지장에서. 그 다음 트립신은
폴리펩타이드 소화효소고 어디에서? 인 소장에서. 그래서 아 그냥 효소마다 다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기질의 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반응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왜? 여기 나와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여 포화됨으로. 근데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여러 가지 그래프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여기 값 A 라고 하면 이 A가 뭐냐면 최대 반응속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효소의 농도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효소의 농도가, 효소가 많으면 최대 반응속도도 빠른 거야. 최대 반응속도도 빠른 거야. 그러면 이게 어느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오냐면, 얘가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B라고 하는 물질이 요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B. 그럼 당연히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맞는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 최대 반응 속도가 다르네. 그럼 얘네 둘 비교하면 최대 반응 속도가 누가 더 빨라? A가 B보다 더 빨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A에서가 효소의 농도가 더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효소의 농도가 더 많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반응 Y축이 반응 속도로도 나오고 농도로도 나오고 아주 가지가지 별의별 그래프가 다 나오기 때문에 뒤에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저해제. 이게 통합과학에선 안 나오다 새롭게 나오는 건데, 말 그대로 반응 속도를 느려지게 저해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근데 두 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쟁적 저해제는 누구냐면 뭐랑 경쟁하냐면 얘는 기질과 경쟁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질과 경쟁하는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냐면,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 기질이라고 하는 애가 효소랑 결합을 해서 여기에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기질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는 거야? 여기처럼 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기질이 효소에 가서 활성 부위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경쟁적 저해제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네. 그러면 기질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결합할 수가 없는 거야.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과 경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해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지죠. 근데 결국에 나중엔 똑같아진다. 아, 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다? 근데 뭐라 그랬어? 최대 반응 속도는 누구와 비례한다? 효소의 농도. 경쟁적 저해제가 방해는 할 수 있으나 결국에 있는 효소의 양은 똑같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해요. 왜? 어찌되었든 간에 경쟁적 저해제는 일정량이 있을 건데 기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사막에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거 몇 개 있다고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없거든. 그냥 사막은 모래만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 조금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기질 안에 경쟁적 저해제가 조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가 방해를 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나중엔 일정해지다. 근데 반면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는데, 이때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시켜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얘는 어떤 효과냐면요, 얘 비경쟁적 저해제는 여기 그림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활성 부위가 구조 변형이 일어나서 기질이 결합을 할 수 있게 못하게 하더라. 그럼에 따라서 얘는 어떤 효과냐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효소가 적어지는 거 아니야. 아, 효소의 농도가 낮춰지네. 근데 아까 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최대 반응 속도는 효소의 농도하고 비례한다 그랬는데, 아,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가 효소의 활성을 어떻게 막냐? 얘는 효소의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최대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 아무리 기질의 농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그래프가 나오고 요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보고, 아, 여기는 경쟁적 저해제가 사용이 된 거야, 여기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사용이 된 거야 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효소의 활용은요, 효소의 활용은요, 식품, 뭐 생활용품, 그 다음 의약품, 산업 등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